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아이돌 그룹 엠블랙의 이준 씨와 천둥 씨의 탈퇴설이 보도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준과 그리고 천둥 두 사람의 탈퇴설이 불거지면서 팬들의 안타까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아직 결정은 된 것이 아니지만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점점 보도가 나오면서 팬들의 불안함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더 여기에다가 지호가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그런 글을 남겨서 이 탈퇴설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멤버인 지호는 오늘 그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결국 배려심이 이기심을 안고 가리다라는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. 이 글만도 굉장히 의미심장할 텐데 30분 뒤에 또 하나의 글을 남겼는데요.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보시는 대로 믿으세요.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테니까라는 글을 한 차례 더 남기기도 했습니다. 이글 때문에 엠블랙 내부에서 이 멤버들 간의 의견 불화가 좀 일어난 것이 아니냐,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준 씨는 앞으로 이제 소속사 제이툰 캠프를 탈퇴해서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렇게 논란이 계속 커지자 이 소속사인 제이툰 캠프 역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.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석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준의 탈퇴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와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하지만 이준은 아직까지 이 11월 말에 엠블랙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이준과 함께 이 멤버 천둥이죠. 역시 이 멤버에서 탈퇴할 것으로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엠블랙 멤버로 앞으로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서 천둥의 거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. 앞으로 천둥은 솔로 가수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 천둥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놔서 더욱더 궁금증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이 엠블랙 오는 15일에 데뷔 5주년을 맞습니다. 5주년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팬들의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. 엠블랙 참이 바닥부터 힘들게 힘들게 올라온 것을 주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쭉 지켜봐왔잖아요. 이번에 아무리 좀 내분설에 휩싸인다고 해도 모쪼록 잘 매듭을 짓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밝은 모습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, 이번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 엠블랙 해체되는 건가 등의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는 3인 체제로 활동하는 건가 등의 궁금증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 엠블랙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